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뉴탐스런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최태성. 자, 여러분들 그 정치라고 하는 것, 글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할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정치는요, 의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치를 당하는 입장이 되겠죠. 당하는 입장 속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 또 이런 일이 벌어졌네. 아, 뭐야. 불편해. 아, 좋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일런지 모르겠지만 정치를 하는 주체의 입장 속에서는 상당히 고도의 계산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정책들, 그런 어떤 발언들,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어떤 역사는 이미 지나간 시간들이잖아요. 지금 이미 지나간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밖에서 멀리 바라볼 수 있죠. 그러면 와, 이 정치인들이 정말 갖고 있는 그 의도성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 어떤 반응이 보일 것이고 그런 반응이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를 건너뛰면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의도성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단하구나. 야, 정치인들도 굉장히 전문가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왜 공부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그 과거의 정치인들 사실 여기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그 왕들의 어떤 모습들 이제 앞으로 계속 배우실 텐데 정치인들이에요. 네, 그 정치인들이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왜 펼쳤을까 이제 그걸 배우실 거예요. 그걸 배우다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서 우리 시대의 정치인들이 어떤 정책을 펼치는 어떤 그러한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일반 시민으로서 인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냥 무조건 정치를 하는 사람, 정치를 당해하는 입장 속에서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건강한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역사 공부를 통해서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아주 그 정치인의 그 대표적인 인물 남북국 시대에 들어가서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이 나올 텐데 그런 인물들을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지금 통일신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용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통일신라는 남국이 되는 것이고요. 북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북극은 이제 발해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남북시대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사람은 유득공입니다. 유득공.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발해고라는 책에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썼죠. 남국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 여러분 이게 성장 곡선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신라 상대라고 규정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통일신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신라 중대. 그리고 신라 말기는 하대. 이렇게 한번 편의적으로 시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 전후부터 이제 신라 중대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요. 신라 상대의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 우리가 앞 강의에서 배웠던 신라의 전성기 있잖아요. 완만하게 올라갔죠. 그 완만하게 올라간 것들을 지금 쭉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네, 뇌물마립감도 있을 것이고 성장기의 뇌물마립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이 개혁기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증왕과 법흥왕이 또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또 진흥왕이 있을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공부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라는 이렇다 치고 이제 고구려와 백제가 이제 문제죠. 이 나라들이 이제 무너지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무너지는지 한번 볼게요. 가장 먼저 무너진 나라가 이제
백제죠, 백제. 이 백제가 이제 멸망을 합니다. 백제의 멸망. 백제의 멸망이 이루어지고 있죠. 나라는 연합에 의해서 백제의 멸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 뒤를 잇는 게 어떤 나라예요? 그 다음 뒤를 잇는 게 바로 이제 고구려의 멸망이죠. 근데 이 고구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조금은 그 단계가 있어요.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제 무너졌던 나라는 아니고요. 일단 이 중국의 압박이 있었죠. 중국의 압박. 먼저 수나라가 쳐들어옵니다. 네,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는 을지문덕에 그 살수대첩이라고 하는 큰 성과를 거두면서 물리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당나라가 쳐들어오죠. 당나라에서는 또 안시성 싸움에서 또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죠? 이후에 이런 어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후에 결국 고구려는 멸망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결국 나당연합에 의해서 결국 무너졌고,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이제 통일신라로 접어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건 지금 뭐 살수대첩, 안시성 싸움, 백제 멸망 이건 순서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백제 멸망이라고 하는 것, 고구려 멸망이라고 하는 그런 덩어리로 묶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시기 순으로 백제 멸망, 그 다음에 안시성 싸움, 그 다음에 이렇게는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이건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제가 설명했을 뿐입니다. 백제 멸망 한 덩어리,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 한 덩어리. 근데 고구려 멸망을 써야 되는데 고구려 멸망 전에 이런 어떤 항쟁의 어떤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고구려의 멸망. 이러가는 거, 이러한 그 배경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통일신라로 접어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먼저 이 통일신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라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신라 중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즉 이 시기죠. 네, 이 시기. 이 신라 중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통일신라로 접어들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이 뭘까요? 지금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켰어요. 누가요? 신라 왕이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거 영웅이에요. 히어로예요. 그죠? 히어로인가요? 죄송합니다. 영어를 쓰면 안 되는데. 역사 선생님이니까, 네. 뭐 발음 좀 틀리면 좀 어떻습니까? 그죠? 네. 자, 어쨌건. 영웅이에요, 영웅.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카리스마의 어떤 그 힘을 응축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라 중기의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전제 왕권의 강화시키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시면 됩니다. 왕권이 너무 강했어요. 이 그래프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라 하대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신라 하대로 들어가면요, 이제 나라가 이제 곧 망해야 될 어떤 그런 시점에 이제 접어들 텐데, 이때는요, 전제 왕권, 이 왕권이 지금 굉장히 약화됩니다. 네, 전제 왕권의 약화시기. 네. 그러니까 중앙의 구심점이 약해지는 거죠. 중앙의 구심점이 굉장히 강한 거고요. 그런 어떤 시대가 오는데 그 모습을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제 왕권이 강화하는 이 시기. 네, 왕권이 강화되는 이 시기. 자, 이 시기는 과연 어떻게 해서 왕권을 강화시켰을까를 보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왕권을 강화시켰을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면에서는요, 신라의 귀족회의가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신라, 만장일치. 화자로 시작하는데. 두 번째 글자는 백자인데. 뭘 더 알려줘? 다른 게 있는데. 화백회의. 네. 화백회의. 그 화백회의를 이끌고 있었던 장. 그 장을 뭐라고 하냐면 상대등이죠. 즉, 귀족회의 장이 바로 상대등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귀족회의 장, 상대등의 힘이 강하면 왕권이 강화될까요, 약화될까요?
당연히 약하죠. 그죠? 귀족회의 장, 상대 등의 힘이 약화되면 왕의 힘은 강화될까요? 약화될까요? 강화되겠죠. 예, 그런 역학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는데요. 이 왕권 강화의 그 선두에 섰던 대표적인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입니다. 네, 여러분 진짜 실제로 그 뉴스페이퍼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네, 그냥 제가 웃자고 한 소리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신문왕입니다. 아, 신문왕을 전후해서 이 왕권이 강화되는 여러 정책들이 이제 쏟아집니다. 신문왕을 전후해서 그런 것들 포괄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느 왕이 뭐래, 뭐 그렇게는 가지 맙시다. 이렇게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이 상대 등의 세력을 약화시킵니다. 상대 등의 세력을 당연히 약화시켜야 되겠죠. 예, 귀족회의의 그 힘을 약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기의 오른팔 말 잘 듣는 진골 귀족들, 그 말 잘 듣는 진골 귀족들만 뽑아가지고, 예,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집사부라고 하는 부서가 있어요. 집사부의 시중. 아, 집사부의 시중은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국무총리격이 됩니다. 그 집사부의 시중의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집사부 시중의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네, 집사부 시중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있더라. 라는 얘기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기 힘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요. 중앙정치조직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조직. 완벽히 왕이 지방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행정조직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게 뭐냐면 바로 행정조직으로서 구주 오소경 체제로 완비합니다. 구주 오소경 체제를 완비하고요. 그 다음에 군사조직도요. 군사조직도 구서당 10정. 네. 구서당은 중앙군이고요. 10정은 지방군이에요. 자, 이렇게 행정조직과 군사조직을 완비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완비시켜 놓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사람 안 치고 시스템을 완비시켜 놓으면서 완벽하게 중심이 구심점, 왕이 중심이 구심점이 되어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중앙과 지방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실어 놓는다. 이건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여러분 여기서 이 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구. 예, 구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구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고구려의 3주, 백제지역의 3주, 신라지역의 3주. 구서당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 구서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기 안에 고구려, 백제, 말가리가 다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 구라고 하는 그 의미와 그다음에 이걸 지우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 구서당 중앙군에 네, 이렇게 고구려, 백제, 말가린, 신라인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바로 이 민족융합책을 의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일단 고구려 백제가 지금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을 한 나라의 백성으로 융화시키려는 그 시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시도를 바로 이렇게 구주 또는 구서당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체제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체제 안정을 위해서 지금 이 신라 중대 초기의 왕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 면에서 이제 이런 계획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 면에서 볼게요. 자, 경제 면에서는요. 역시 경제정책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예, 바로 이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관료전을 지급하고 그리고 노급을 폐지를 해요. 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왕권 강화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정책을 낼 때는 여러분들 그냥 내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고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자, 관료전과 노급. 이건 제가 앞강에서 살짝 설명은 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 귀족들은요, 노급과 시급, 노급과 시급을 받았다 그랬죠. 시급 같은 경우는 왕조, 그 다음에 이 노급 같은 경우는 관리한테 줬는데, 어쨌건 간에 이 귀족들이 받은 이 노급과 시급은
토지세, 특산물 뿐만 아니라 노동력까지도 징발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 노동력은 군사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었다. 즉, 이 귀족들이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 노동력을 징발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힘을 귀족들이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왕의 입장에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귀족들이 갖고 있는 그 군사력, 즉 노동력을 자신이 가져와야 되겠죠. 귀족들이 갖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군사력을 갖고 있어야 그 귀족들을 찍어 누를 거 아니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뭘 했냐면 이 노급이라는 제도가 이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한 게 아니라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합니다. 아, 이것도 여러분들, 이건 전 제가 볼 때 이건 의도성이에요. 만약에 바로 이제 이 정책을 펼친 왕, 대표적인 왕이 이제 관료전 지급한 왕이 이제 신문왕인데요. 만약에 노급을 먼저 폐지를 했다. 그러면 그 반발이 엄청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관료전을 지급을 하는 것. 유화적인 어떤 정책을 취하면서 서서히 그들의 힘, 군사력을 빼갈 수 있는 노급 폐지 정책으로 가는 거죠. 정책의 선후도 한 번쯤은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여기도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정치인들의 의도성이라는 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조삼모사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네. 어차피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를 지급하나 관료를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나 똑같은 현상이에요. 하지만 어떤 게 먼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그게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들이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예. 네.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런 걸 통해서 그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예,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지금 가져온 거예요. 귀족들은 지금 정말 아우 짜증나 이제 그러겠죠. 자, 정치, 경제, 사회면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사회면에서는요, 여러분들 지금 집사부 시중을 안 쳤어요. 그런데 그 진골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세력을 자신의 근거리에 두려고 할 겁니다. 말 잘 듣는 사람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변방에 있다가 나는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나를 불러주질 않아. 중앙으로 불러주질 않아. 아, 그런데 왕이 친히 그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거두어서 너희들 중앙으로 와서 나를 보필해. 어때? 어떨까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을까요? 충성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변방에서 정말 쓰러져 가고 있는 나를 다시 왕이 거두어서 돌봐준다, 중앙에서 일할 수 있게 준다. 왕한테 충성할 수밖에 없죠. 바로 그런 겁니다. 이때 이 골품 제도라고 하는 신라 시대의 어떤 그 신라의 어떤 그 폐쇄적 신문제라고 할 수 있는 골품 제도 있잖아요. 그 골품 제도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육두품들 있죠. 그 육두품들을 왕 옆에 가까이 두려고 합니다. 즉, 이 육두품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신라 중대 전제 왕권 강화와 관련이 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문화파트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문화파트? 정치 시스템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그 제도를 통해가지고 군사력을 약화시킬 힘을 빼려고 지금 하고 있죠. 육두품을 등용해가지고 그 자리를 지금 위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견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더 좋은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왕의 목적은 뭐냐면 왕의 목적은 귀족들이 내 말을 잘 듣게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정치, 경제, 사회 이 방법은 사실은 외적 강제예요. 외적 강제에 의해 가지고 너희들 나 내 말 잘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더 영리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외적 강제에 의해서 나를 따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를 따르도록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나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문화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 국학이라는 것을 설립합니다. 국학. 일종의 대학교와 같은 예, 그런 곳이죠.
뭘 가리키냐고요? 유교를 가리키는데요. 유학을 가리키는데요. 그 유학의 내용이 뭐냐면 충을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즉 왕에게 충성할 수 있는, 충성해야 되는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발성을 교육시키겠다는 이야기죠. 너는 나의 신하야. 너는 왕인 나에게 충성을 다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학습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죠? 바로 이런 국학, 국학의 설립이라고 하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지금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이건 이제 중앙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었다면 지방에 있는 그 세금을 또 정확하게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이 민정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민정문서. 민정문서. 이 민정문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뭐 노동력을 조사하고 그 다음이 토지가 얼마 있는지 조사하는 거예요. 그 조사한 문서를 하는 건데 이걸 왜 했을까요? 지방에 토지가 얼마나 있고 사람이 그 마을에 얼마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죠. 왜? 세금을 정확히 거둬들이기 위해서요. 자,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중앙과 지방의 왕의 영향력이 아주 속속들이 미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뭐 제가 늘 얘기했죠, 여러분. 역사에서 영원한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네, 결국은 신라 하대로 넘어오면서 전제 왕권이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자, 어떻게 약화되냐?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앞에 있었던 현상을 그냥 뒤집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왕권이 어떻게 약화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작다. 네. 왕권이 약화되는 네. 그런 시점입니다. 자, 먼저 정치 면에서는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시기는 여러분들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워요. 싸우니까 정통성도 떨어지고 명분도 떨어지고 왕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야. 추락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귀족들의 힘이 세질 수밖에 없겠죠. 귀족들의 짱! 상대등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등의 힘은 당연히 강화되는 것이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치 공학적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왕권이 약해요. 상대등의 힘이 세지는 것이죠. 자, 당연히 집사부 시중의 기능은 어떻게 될까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죠? 정치면에서는 이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 노급은 귀족들이 정말로 정말 선호하고 있는 제도였거든요. 왜요? 노동력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이 신문왕의 카리스마, 전제왕권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결국 뺏겼단 말이에요. 이거 찾아와야 되겠죠? 찾아와요. 네, 한번이 기득권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이걸 빼앗겼을 때 그거를 반드시 되찾으려고 시도하거든요. 이미 신라 중대 막판에 가면요, 그걸 찾아와서 신라 하대 때까지 계속해서 이 노급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회적인 측면을 볼게요. 사회적인 측면. 육두품들. 귀족들 바라볼 때 어이가 없는 거야. 이때는 지금 왕이 그들을 보듬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바라봤지만 이제 이 시점 왕권이 약해요. 육두품들, 너희들은 고작 육두품이야. 아무리 능력대라도 너희들은 이 골품제 사회 속에서 성공과 진골, 왕조 될 수 없는 거야. 건방진 것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 시가 되면은 육두품들이 영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불만을 가질까요? 당연히 육두품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육두품들이 이제는 중앙정부, 예전까지 왕과 연결되어서 왕이 충성한 어떤 그런 세력이었다면 이제는 중앙정부를 무너뜨릴 반란의 세력으로 우뚝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능력은 탁월한데 나를 써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그 능력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이 당시에 중앙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지방 통제가 안 돼요. 보세요. 지금
신라 중대는 지금 강력한 왕권이 지방까지 지금 힘이 지금 미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내가 곧 성주다, 내가 곧 군주다 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독립적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지방 호족들이라고 하죠. 바로 이 육두품들이 바로 그 지방 호족들의 참모가 되기도 하고 그들과 손을 잡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 지방 호족의 성장입니다. 지방 호족의 성장. 네,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 지방 호족의 성장 1세대. 1세대의 대표적인 그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호족들의 대표적인 1세대. 장보고입니다, 장보고. 장보고. 자, 그 장보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실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 이렇게 있으면, 이 장보고와 관련된 지역이 있죠. 에,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청해진. 그죠? 네, 청해진과 청해진. 지금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완도예요, 완도. 그 다음에 이 산둥만도에 여러분들, 산둥만도에 법화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법화원. 법화원. 네. 바로 이 법화원과 청해진, 법화원과 청해진이 바로 이 장보고와 관련이 되고 있더라. 왜냐면 당시 그 국제무역 관계 속에서 이 신라인들이 이 중국에 굉장히 많이 진출을 했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산둥만도와 이쪽, 이게 지금 신라방. 신라원, 신라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의 LA 쪽에 뭐 코리아타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간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 국제 교역이 활발했는데 국제 교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이제 해적들도 많이 성장하겠죠. 그런 해적들을 소탕하면서 해상 무역을 장악했던 인물이 바로 이 장보고라는 얘기예요. 이러면서 그 세력을 키워간단 말이죠. 장보고. 이런 사람들이 다 호족의 1세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시 국제 무역항으로서 유명한 곳은 바로 이 울산항이 있었습니다. 울산항. 울산항 국제무역항, 국제 무역항으로 아주 유명한 네, 그런 곳이었거든요. 네. 이런 곳에서 지금 이렇게 청해진과 뭐 법화원 이런 것들이 장보고와 관련이 있는 그런 곳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세대로 이제 넘어오는 거죠. 2세대. 2세대의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2세대들에 의해서 이제 뭐가 열리는 거예요? 바로 이제 후삼국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후삼국. 자,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먼저 후고구려. 네, 후고구려. 후고구려를 열었던 인물이 누군가요? 그 인물이 바로 견원입니다. 견원. 견원. 그죠? 아, 궁예죠. 궁예. 큰일 날 뻔했네. 궁예입니다. 궁예. 그 다음이 후백제. 후백제를 열었던 인물이 바로 견원. 견환. 같은 인물이죠. 그리고 신라. 자, 이때 이 왕은 경순왕. 마지막 왕이죠.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 이렇게 후삼국 시대가 또 열리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사회가 건강하려면 여러분들 사다리가 있어야 돼요. 계층 간에 그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 구조가 없으면 그 사회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사회입니다. 신라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혹시 우리 사회의 그 사다리들이 지금 굉장히 그 기능들을 잘하고 있는지도 한번 여러분 둘러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능력에 의해 가지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소통 구조들이 되어 있는지 우리 사회도 한번 바라보고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지 아닌지를 한번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신라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다리 구조가 지금 무너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것이고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것이고 결국 그 반란이라는 게 혁명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나라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러한 구조. 그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어쨌건 후고구려, 궁의 뒤를 이어서 왕건에 의해 가지고 결국 고려, 이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됐죠? 자, 정치, 경제, 사회에서는 이러한 어떤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입니다. 문화에서 이제 뭐가 유행을 하냐면요.
선종과 풍수 지리가 유행을 합니다. 선종과 풍수 지리가 유행을 합니다. 자, 선종은 뭐냐면요. 불교에는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불교는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교종과 선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교종은 뭐냐면, 문자를 통해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즉, 문자를 알아야 됩니다. 네. 선종은 뭐냐면요. 문자 없이도 문득 깨닫는 거예요. 뭘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문자를 알아야 되면, 부처님의 뜻을 알려면 문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건 지배층들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선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자를 모르더라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문득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참선을 통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논리가 당시 골품제와 교묘하게, 이제 아주 묘하게 밀접이 되는 거예요. 자, 골품제도는 누구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누구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교종은 누구나 다 부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힘들어요. 문자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선종은 누구나 부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부처는 곧 왕. 연결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종을 이 지방호족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풍수인이 뭐냐면요. 자, 이제까지 지금 신라 천년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경주입니다. 그런데 그 경주의 기는 이제 쇠했고 바로 그 지방호족들이 있는 그곳에서 새로운 왕의 기운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종과 풍수지리는 이 지방호족들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선종과 풍수지리를 이 지방호족들이 많이 차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라 하대의 모습인 거예요. 그죠? 다 이게 다 맞이 떨어져요. 예.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당시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 역사적 사고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씩 뜯어보시면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고요. 됐죠? 요게 이제 신라 하대의 특징, 전제왕권 약화의 어떤 그런 모습들, 신라가 무너지는 모습들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통일신라뿐만 아니라 발해라는 나라가 있죠. 북극입니다. 이 발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의 성장곡선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재밌는데 이 성장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말이죠, 여러분들. 발해는 급격하게 떨어져요. 발해는 급격하게 떨어져요. 이제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 발해 이 구세기에는 여러분들 해동성국이라 불릴 정도로 정말 잘 나가는 나라였거든요. 이 잘 나가는 나라가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떨어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발해는 왜 멸망했을까? 왜 그렇게 빨리 멸망했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 설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백두산 폭발설입니다. 실제로 백두산 폭발해요. 이때요. 이때 폭발합니다. 예. 그 백두산 폭발했던 그 화산재가 일본에서 발견될 정도면 어마어마했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발해가 급격하게 무너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 백두산이 지금 또 천년 만에 또 터질 준비를 하고 있죠. 그죠? 아무 일 없을 텐데. 네. 자, 어쨌든 그 발해입니다. 네, 그 발해입니다. 발해를 세운 사람은 누구냐면요. 자, 발해를 세운 사람은 대씨입니다. 고구려면 고씨라면 발해는 대씨죠. 누가 세웠습니까? 대조영이죠. 대조영. 대조영이 예, 건국을 합니다. 대조영이 건국을 한 대씨. 자, 그렇게 있다가 여러분들 발해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왕이 있어요. 누가 왕이냐면 무왕이 있습니다. 무왕. 자, 무. 예. 문무 할 때 무. 뭔가 좀 이렇게 군인 파이터 뭐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낌이 들면 돼요. 이 무왕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국에 대해서 신라에 대해서 도전적인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 무항 때는 여러분들 무항 때의 그 연호는 뭐냐면 인안이라는 연호를 쓰고 있었는데요. 이 무항 때는 이 장문휴를 보내가지고 여러분들 이 산둥 있죠 산둥. 무항은 산둥을 공격하게 합니다. 산둥 공격. 장문휴로 하여금 장문휴로 하여금 산둥을 공격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왕은 여러분 문왕이라고 있는데요. 이 문왕은 좀 정책을 좀 바꿉니다. 예,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어떤 그 긴장 관계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예,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어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왕은 정책을 바꿔가지고 무왕과는 다르게 친중 정책으로 전환을 합니다. 예, 그리고 신라와도 관계를 터요. 그래서 신라도를 통해 가지고 신라도, 신라로 가는 길을 하나 뚫어 가지고 신라와의 어떤 그 교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그런 왕이 바로 이 문왕이죠. 무왕, 문왕은 이렇게 색깔이 다릅니다. 네, 요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다가 이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 전성기 왕이 누구냐면요. 예, 바로 이 선왕입니다. 선왕이 이르면 선왕 때 이르면 이 발해를 해동성국이다 중국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전성기를 맞아야 되는 어떤 그런 왕이었다라는 거 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해는 기록이 많지가 않아요.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시대를 어떤 자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발해란 나라는 여러분들 묘한 게요. 러시아에서는 자신들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자신들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세 나라의 역사에 다 걸쳐 있는 정말 논쟁이 되는 아주 뜨거운 그런 나라죠. 그죠? 왜냐면 발해가 있는 저기 연해주 쪽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또 그런 방면에서 자기 지역에 있었던 역사다. 이제 이렇게 지금 들고 나오는 거예요. 고려가 역사 항상 여러분들 그 한 왕조가 성립되면 그 전에 있는 왕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삼국사기에 나온 이유도 고려의 고려 시대 때 삼국사에 나온 이유도 삼국사 평가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발해를 적질 않아요, 우리가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안타까웠던 것이죠. 누가 조선 후기 때 그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왜 발해의 역사를 정리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남북국시대라는 용어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어쩌면 그 발해의 어떤 역사는 정말 이 세 나라가 아주 얽히고 설켜 있는 예, 그런 관계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지켜내려면 그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연구도 지금 많이 통일도 안 된 상황이고 제한되고 지역도 지금 다르고 해서 쉽지 않아요. 네. 어쨌건 이 발해가 우리나라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 근거,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그 근거를 여러분들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근거, 가장 결정적인 근거. 발해의 왕이 나는 고구려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한 문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발해왕 발해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 고려왕 대흠문은 고려왕 대흠문은 하면서 뻔뻔뻔 일본에 보낸 편지에 국서에 자신 이 대문가 누구냐면 이 문왕이에요 문왕. 예, 문왕이 나는 고려왕이다라고 썼어요. 고구려 예, 같은 말이에요. 예, 고구려를 고려라고도 불렀거든요. 나는 고려왕이다라고 문서에 땅. 이건 뭐 어떻게 부정할래 부정할 수가 없는 그 발해 문왕의 역사 인식, 발해 문왕이 계승 인식을 명확하게 드러낸 그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 고려왕 대흠문은 이런 문서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그죠? 나 고려왕 대원문은 이라고 하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 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고구려 계승의 첫 번째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요. 이 발해가 이원적 민족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배층은 고구려인. 고구려인 플러스 피지배층은 말가린. 이제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배층에 그 고구려인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이제 고구려 계승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요. 네, 바로 온돌 양식이에요. 이건 이제 이 1번, 2번이 어떤 정치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이라면 3번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측면이죠. 생활상의 측면이죠. 온돌은 고구려의 그 난방 양식입니다. 근데 그 고구려의 난방 양식을 발해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발해에서도. 이런 것들이 바로 고구려 계승의 근거들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 발해가 모든 걸 다 고구려만 이렇게 지향하면서 하는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왕 같은 경우에 친중 정책을 펼친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의 영향을 받은 그런 요소들도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네, 네 바로 삼성 육부 조직입니다. 네, 당나라의 그 대표적인 조직이 바로 이 삼성 육부잖아요. 네, 바로 1번 삼성 육부 조직. 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왕 밑에요. 왕 밑에 정당성, 그다음이 선조성, 중대성 이렇게 있어요. 삼성이죠, 그죠? 그리고 정당성 밑에 뭐 좌사정, 우사정 있는데요. 여기 밑에 육부가 들어옵니다. 네, 육부가 들어와요. 그래서 삼성 육부의 구조라는 것이죠. 물론 삼성 육부의 틀은 가져왔지만 용어는 달라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중국은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라고 쓰고 있고요. 또 중국은 육부를 이호 예병 형공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 발해는 충인 의지 예신부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삼성 육부를 차용했지만 나름대로 독창적인 예, 그런 어떤 모습들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방 조직은요. 5경 15부 62주 예, 엄청나게 넓은 예, 그런 영토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삼성육부 제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 이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제도 중에서 뭐가 있냐면 주작대로가 있어요. 주작대로. 이 당나라의 그 장안성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주작대로. 그러니까 장안성 그 앞에 있는 그 길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발해에서도 이 주작대로였던 그 모습을 따와가지고 예, 그 상경성 용천부 상경수 쫙 그 앞에 펼쳐져 있는 어떤 그런 주작대로였던 모습들 이런 것들은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오히려 참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특히 이 고구려 계승이라고 하는 이 근거들 있죠. 이 근거들이 아주 시험에 빈번하게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 중국의 그 동북공정이 한번 이렇게 딱 건드려지면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이 문제는 시사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전히 발해의 역사 연구는 더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중에서 혹시 역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요. 발해 역사를 한번 좀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들 지금 역사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지만 발해의 역사 연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많이 연구할 그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한번쯤은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쯤 제대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됐죠? 이게 바로 남북국 시대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예, 남북국 시대. 남북국 시대의 그 정치를 중심으로 봤는데요. 여기 지금 제가 아까 장보고를 얘기하면서 경제적인 측면도 살짝 중요한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사회적인 면에서는 뭐 골품제의 어떤 그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한 번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음 시간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 바로 이 남북국 시대에 대한 그 개념 구조 있죠. 예, 그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재 분석도 하고 또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대가 다 끝났습니다. 네, 고대 천년의 시간이 판서 수업으로 다 끝났고요. 자, 다음 시간에 교재 분석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